자, 다음은 이제 토지 정책에서 그 넘겨보시면 이제 페이지 83페이지 가시면 토지 은행 제도가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토지 은행 제도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토지 은행. 그래서 자, 요걸 이제 공공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 자, 그래서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죠. 그럼 정부가 이제 직접적 기업 수단인데, 자,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비쌀 때좀쌀 때,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죠. 대여난 제도이기 때문에 토지 개발업자가 이제 수요자가 분양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으니까 간접 개입이요, 얘도 직접적 개입이요. 직접 개입 수단 들어볼게요. 자,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비싼 값, 저렴한 가격.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자, 공공 자유보유는 자기가 직접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걸 보유하는 거고, 공공임대는 민간한테 보유, 우리가 임대해줄 수,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해줄 수도 있는 거죠. 비축했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수요자한테 분양한다. 넘겨볼게요. 목적은 뭐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이고,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을 환수한 목적이죠. 가장 큰게 3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가장 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장점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지가 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무질서 무계획이라는 거는 난개발 같은 거예요. 방지하고, 그다음에 얘도 개발이익 환수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단점은 이제 재정 부담 및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자, 공공 자유보유다 보니까, 아직 미개발지다 보니까, 뭐 빈민들이 와서 불법 점유를 할수 있죠. 뭐 무단 점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관리 문제가 생겨요. 무허가주택 같은 거. 자, 그럼 관리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그 무단 점유 같은 재정 부담 관리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우리나라의 은행, 토지은행은 의에 그냥 2000, 토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9년에 시행됐다는 것만. 자, 요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을 법적 업무로 부여받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토지 선매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자, 토지 선매 제도는, 자, 요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면 선매자로 지정하죠. 그럼 그 토지는 협의 매수하게 되죠. 강제로 수용한다. 이건 협의 매수다. 협의 매수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끔 할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토지 선매는 세 번째 줄 토지 수용과 다른 점은 수용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데 비해서 선매는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해야 돼요? 협의 매수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갑니다. 자, 환지 방식은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갑돌이 땅을. 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옛날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토지를 구획해주죠, 정부가. 그래서 이제 개발비를 충당하는데, 채비지라는 거를 걷겠죠, 그죠? 매각합니다. 그럼 채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땅을 그냥요, 돌려줘요. 환지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가가 7배나 돼요. 1970년대 우리 토지공사나 했을 때. 그러면 지가가 또 뛰고요. 투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기반시설도 미비해지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는 건안 좋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안산 신도시, 목동 신도시부터 매수 방식을 이용합니다. 자, 매수 방식은 공용개발이라고 들어졌죠. 공용개발. 자, 그럼 이건 그냥요,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땅을 수용해 버리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가를 또 안정시킬 수 있고 개발이익을 또 나타나는 걸 환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실거래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초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은 개념에 불규칙하게 산재된 미개발 토지 등을 토지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기반수를 갖추어서 이용가치 높은 토지로 그냥요 전환시켜줘요. 장점은 뭐 전환된 토지 일부가 매각해서 경비를 충당하고도 사업 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나옵니다. 얘는 아까 그냥요 땅값이 올라가요. 주변적이 과도한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지나친 개발이익이 허용되죠. 그래서 환지 후에 건축을 토지 소유자가 진행함으로 무질서하게 또 개발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난개발이.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가죠. 그럼 공용개발은 밑에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대지를 조성한 후 실수요자한테 분양합니다. 자, 넘기면 정부 등이 토지 매입 후 사업 시행 진행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충분한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하죠. 근데 수용 방식 같은 거는 나중에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러면 수용 방식에는 토지 소유권의 침해 문제와 사업비 부담이 크죠. 대규모 사업 시행 시 우리가 막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통화량이 팽창되고 주변 지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익이라는 환수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개발이익은 개발이익이라는 정의가 중요한데 토지의 인접성 때문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하면 자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화 토지 소유자한테 계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효과는 이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이제 토지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 정부의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공자유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보유도 있었죠. 그래서 임대해서 보유한다.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우리가 없어진 제도가 있어요.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토지의 사유와 재산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 목적을 전제로 해서 토지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건데 자 우리가 양가로 5번에 가시면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폐지된 거는 시행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왜 군대 보면 초소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자, 따라서 초소가 폐지됐다. 그러면 초가 뭐냐면 초가 토지 초가 이득세예요. 찾으셨습니까? 토지 초가 이득세. 이 제도 그냥요 없어졌어요. 자, 소는 뭡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죠.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도 어떻게 된다? 폐지됐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셔야 돼요? 초소 폐지. 이 두 가지가 폐지됐다는 걸 꼭 가져가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에 대합니까? 토지용을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보이고 확보하는데 이건 학교론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89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주택정책으로 갑니다. 자, 주택정책의 목표는 안 뜹니다. 그냥 공급을 확대시키려면 저렴한 택지를 많이 공급해줘야 되죠. 주택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민간 건설업체한테 역할을 증대시키고 재거주택 보존도 중요한 거죠. 근데 구매력 강화라는 거는 구매력은 뭐예요? 수요를 늘리는 거죠. 그런가요? 일반 소득분법에서는 이건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죠. 이렇게만 나눠주면 되지. 아직까지 두 가지 갖고 뭐 장난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 어디가 문제예요? 밑에 임대료 규제 정책 있어요? 별표 세 개. 자, 찾았죠? 그죠? 여기서 거의 시험에 떠요. 임대료 규제.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갖고 왔는데, 임대료 규제가 유력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자,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 그래요?
그 규제 정책도 상한제거든. 최고 가격제예요. 그죠? 어, 그런 이제 얘도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죠. 여기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균형 임대료 또 시장 임대료라고 합니다. 7만 원으로 지금 시장 가격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최저 가격제예요,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 임금제는 못 내리게 하는 거죠. 이건 못 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제를 두 가지예요. 규제 임대료를 높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임대료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규제 임대료입니다. 자, 높게 이제 만약에 8천만 원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8천만 원 이상은 못 올리죠. 근데 다른 데 7천만 원 받는데 이 사람 8천만 원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다시 7천으로 와요. 그러면 시장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책적 효과가 없던 거죠. 그래서 초과공급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러면 가격을 낮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어, 낮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6천만 원을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단기와 장기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끊고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자,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고, 의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설정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넘겨보세요.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양가로 4번입니다.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을 때는 영향을 준다, 아무런 영향 안 준다. 왜냐하면 가격을 높이게 되면 나중에 균형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럼 옛 상태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양가 질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셨죠? 그럼 전페이지 단기 장기로 이제 가서. 자, 단기는 단비장탄이죠.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그래서 공급을 못 줄여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공급 곡선 이렇게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면, 자, 여기서 이제 7천이고요. 6천을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10이고요. 여기가 15개라고 한다면 5개만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주거 이동이 또 저하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기존 임차인 혜택을 봅니다. 기존 임차인 혜택을 본다는 것은, 자, 가격을 떨어뜨려도 얘가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그 임대인의 천만 원 얘한테 또 우리가 소득세 분배로 얘한테 가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단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장기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해요. 공급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는 어떻죠? 탄력이죠. 그래서 따라서 단비 장탄. 장탄에 단비가 내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장기로 가서는 그냥이요, 공급을 줄여요. 다른 걸로 전환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는 못 줄였어요,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못 줄여서 여기가 이제 7천이면 6천으로 떨어뜨려도 아까 못 줄이니까 요만큼밖에 초과 수요가 안 벌어졌죠. 그런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그러면 공급을 줄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 10개가 아니라 5개로 공급을 줄여버려요. 자, 그럼 요만큼 벌어졌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10만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졌죠? 그럼 장기에 더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단기가 더 초과 수요가 많아요? 장기가 초과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이 더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더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을 줄이면 그냥요, 질도 떨어져요. 그러면 임대인이 도배해줄까 안 해줄까?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서 기존 임차인이가 삿대질하는 거야. 야, 너 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거야. 집이 있어 없어? 그냥요, 다시 들어가. 그럼 기존 임차인들 주거 이동이 팍친, 어떻습니까? 저하되겠죠, 그죠? 촉진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죠? 그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그죠? 자, 그럼 질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붙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 시장이 형성이 돼서, 자, 정확한 가격은 얘가 시장 가격이고, 얘가 규제 가격이고, 얘가 암 시장 가격입니다. 그럼 8천만 원이라는 자체는 시장과 암 시장의 프리미엄이요. 규제와 암 시장이에요. 규제와 암 시장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죠. 그럼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암표 파는 아줌마가 몇 표소에서 박수 치듯 팝니까? 모자 쓰고 합니까? 못다고 일로 와봐요. 그러죠, 그냥? 제 목소리가 그냥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도심에 임차된 사람들은 이동이 저하됐죠.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그럼 출퇴근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개인의 출퇴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자, 지금 단기 있나요? 단기 밑에 찾으셨습니까? 밑에 89페이지. 그럼 단기는 임대료 규제 시행에도 공급이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그림이 공급이 완전 비틀어져 있잖아요. 임대 소득 일부가 누구한테 갔어요? 임차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럼 공급이 가격 탈락성이 비탈력적인 단기에 효과가 있는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서 탄력적인 장기에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 장기로 가서는 공급이 그냥입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를 합니까? 그럼 초과 수요량이 단기보다 더 많아지겠죠. 암시장이라는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하죠. 질적도 그냥이요, 저하돼요.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거 유동이 저하되겠죠. 그런가요?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건 기존 임차인들이 도심에서 안 움직이니까 그냥입니까? 신규 임차인이 왜 나갑니까? 그러면 개인의 출퇴근 비용이 늘어나죠. 그럼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자,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끊어서 갈게요. 다 풀면은 이게 이 끊겨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가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니 그 우리 문제로 가시면은 몇 번을 푸냐면 8번에 1번과 2번만 풀어보세요. 8번에 1번과 2번이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1번이 틀렸어요. 단기적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칠판 보세요. 단기적은 그냥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 나중에 해설해 보시면 단기적은 비탈화적이다 보니까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라고 고치셔야 되죠. 1번이 틀렸나요?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죠? 그러면 공급량이 더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하면 다 까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9번에 5번.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은 뭐? 비탈. 장기적은 탄력으로 바꿔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고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정책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보조로 가요. 자, 임대료 보조로 갑니다. 아까 보조는 보조계가 간접적 개입이죠?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천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주택도 넓히겠죠. 주택 소비도 넓힌다. 주택 소비만 넓히는 게 아니라 남면 그냥이야 고기도 사 먹어. 고기가 안 나고 이제 다른 재화라고 나와요, 그죠? 비주택 소비. 그럼 어떻게 돼요? 효용은 더 커지는 거죠. 소비가 커지니까, 그죠? 원하는 효용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측 보조로 갈게요. 자, 수요측 보조는 임차인 보조예요. 근데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단기는 자,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안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보죠. 초과율이니까 누구한테 혜택 갑니까? 임대인한테 혜택 가요. 임대인한테. 근데 장기는 그냥이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다시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갈까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한테 혜택 가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수요측 보조고, 그 수요측 보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죠. 자, 소득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입니다. 가격 집세. 현금을 주냐 아니면 집세로 주냐, 저렇게 본다면, 자, 들어볼게요. 자, 1,000만 원 현찰로 주니까 집을 넓힐 수 있죠. 고기도 사 먹어요. 주택 소비도 넓히지만 다른 것도 사용합니다. 효용도 커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현찰로 1,000만 원 주니까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 그래서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택 바우처라는 게 생기죠. 그럼 주택 바우처는 현찰이에요, 쿠폰이에요. 현물 보조가 돼서 가격 집세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가격 집세는 가격, 자, 요 집세, 임대료만 사용하게끔 언급이 없으면 다 요게 주택 그 가격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주택 소비도 넓힐 수 있고, 어떻게 돼요? 싸지니까 다른 것도 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금이냐 쿠폰이냐가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앞에 어떤 분한테 제가 생일이신데 도서상품권 10만 원 드릴까요? 현찰 드릴까요? 뭐 달라고 하겠어? 그러면 효용 측면에 좋죠?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는 어떤 보조가 나을까요? 현금 보조가 낫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늘리는 목적이 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 목표 달성 효과입니다. 목표 달성 효과에 간다는 거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요측 보조만 있어요. 공급자 보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죠, 그죠? 공급자 보조. 그래서 공급자는 우리가 이제 생산자 보조 방식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자, 그럼 얘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키겠죠. 이자를 좀 빼보면, 자, 우리가 생산비가 줍니다. 그럼 생산비가 주니까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다시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임차인한테 혜택을 가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기에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어디서 효과? 장기에서만 효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가 이 소비자가 수요자의 주거지 선택 자유는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짓죠.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보조해주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죠. 이해했습니까?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조정책 보고 계셔요? 자, 보조는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정부의 부상으로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주고, 자, 수요측 보조에 단기 장기가 있죠. 그럼 단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임대료 보조해주면 실질 소득 증가하니까 소비량만 증가했죠.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고. 누가 초과율을 어떻게 했어요? 임대업자. 그럼 임대주택 공급량도 늘지 않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줄지 않아 정부의 보조금이 임대 공급자한테 계속되죠. 근데 임대료 보조 장기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초과율이 발생하니까 얘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립니까?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죠. 근데 니은번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자, 임대료 보조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량이 크게 증가되지 못해요. 많이 증가할수록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화를 좀 합시다. 그렇죠?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해.
많이 증가할수록 증가할수록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임대료는 하락폭이 좀 크지 않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럼 하락폭이 크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좋을까요? 임대인한테 좋죠. 근데 탄력적인 건 뭐죠? 탄력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공급이 그만큼 더 많이 크게 증가하자. 많이 증가했죠? 그럼 가격은 많이 하락하겠죠.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했대? 임차인한테 했대.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다른 질문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아마 니은번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라는 게 있죠? 현금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줘요. 그럼 주택만 사요?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재화라고 나오죠. 보조금 전부가 주택의 소비량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른 데도 사용되죠. 시지소득도 증가하고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우월한 거죠. 자, 그래서 현금 보조하니까 그냥이야 차를 바꿔. 그래서 바우처가 나온 게 된 거죠. 그 바우처 쿠폰이 집세 보조예요. 보조금을 임대료만 사용하죠. 보조금액 전부가 주택 소비량을 전환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만 원만큼 싸게 사죠. 그럼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해서 주택 소비를 더 늘릴 수도 있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 좋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죠. 현금이에요? 쿠폰이에요? 그럼 이걸 임차인에 좀 임대인이 가지고 와서 지자체에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념이다. 이 제도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 소득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 아까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생산비를 낮췄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 부분의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거주지의 이전의 선택이 제한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주거지 선택 자유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생산비가 낮추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임차인한테 유리해졌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에, 여러분들 8번에 당연히 1번이 정답이라면 8번에 다른 건 다 맞잖아요.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부나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은, 자, 어떻습니까? 따라서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그럼 이따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통 건설에서 임대하는 게 많아요? 매입 임대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사업자, 개인이. 그러면 건설에서 임대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매입에서 임대하는 게 많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거기 나올 겁니다. 이따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특별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임대주는 보다 저것도 임대사업자를 냈지만 거의 그냥이요. 요즘 다주택자들이 매입해요. 매입해서 임대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가요?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시프트라고 해서 SH공사에서 20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맺어요. 몇 년 단위로? 20년. 그래서 이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잠깐 갈게요. 9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3페이지로 가시면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민간건설임대와 민간매입이 있다면 어떤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매입임대가 많은 임대를 차지하죠. 아니 건설에서 그렇게 건축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갭투자한다는 얘기 아시죠? 갭투자에서 임대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사업자 이 임대주택은 거의 건설 임대보다는 매입 임대 쪽이 많겠죠. 그런가요? 네. 그럼 매입 임대는 임대 사업자가 이걸 건설한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매매.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방식이죠. 그런가요? 네. 그럼 시험 문제는 공공지원 장기 일반, 단기 일반인데 공공지원도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공공지원은 8년이에요. 몇 년? 근데 이거는 이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안 해요. 그럼 잘하는 건 장기 일반하고 단기예요. 장기 일반은 몇 년? 8년. 단기는? 제가 단기를 냈거든요. 근데 보통 혜택은 어디가 더 혜택을 있을까요?
장기가 더 8년이 혜택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세법 시간에 이거 배울걸요? 안 배우세요? 거기까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이 장기 일반, 이제 양도세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구나. 세법에서. 그죠? 너무 디테일한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할게요. 난 배우는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가시고, 임대사업자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주택임대관리업은 그냥 임대관리를 위탁받아서 소유자부터 업을 하는데 자기관리라는 건 있어요? 그럼 소유자로부터 이제 주택임차에서 자기 책임으로 가고 넘기면 이제 위탁관리형은 위탁관리형은 이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 및 유지관리에서 우리가 대행하는 형태의 수수료 받죠. 그럼 이게 아까 어디 있었냐면 잠깐 넘겨보세요. 96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96페이지 가시면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 영구임대는 50년이에요. 몇 년? 국민임대는 30년이라고 돼 있죠.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게 다 공공주택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장기전세주택이에요. 자,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이라고 돼 있어? SH공사에서 보통 몇 년이라고 그랬어 아까? 20년. 그럼 어떻게 오냐? 전세계약이 몇 년이야? 그래서 20년이야. 그럼 30년이야 돼? 20년이야 돼? 20년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메리트예요. 전세, 장기 전세 주택이 서울에 강남에 이런 거 하나 있어봐. 그냥 장땡이지. 그 나머지 걸 다 투자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내가 어디 하다 왔지? 8번, 3번 하다 왔죠? 근데 임대주택 유형이 아까 보여드린 건설임대, 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 7판 보세요. 정부가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면 자, 이따 다 까먹었을까봐 단기적으로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했어.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그런가요? 장기적으로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그럼 임대료가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바우처는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가 주택바우처는 거의 다 옳은 지문이 나왔어요. 틀린 지문이 나왔다, 옳은 지문이 나왔다. 왜냐하면 주거바우처라는 자체는 쿠폰으로 하는 방식을 이걸 틀리게 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옳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도 그냥이야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어. 임대료보조 교환권으로 지급해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 저소득가구의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찾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뭐 완전히 믿지 말고 1번이 틀었잖아. 그럼 5번은 맞잖아. 그럼 주거바우처는 맞는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문제집을 많이 모의고사도 보면은 주거바우처를 틀리게 한 강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느낌 오시죠? 이걸 틀리게 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주택바우처는 옳은 지문이 많이 뜬다라는 걸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공공임대인데 이게 어려워요. 공공임대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92페이지 가시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단기와 장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끊어서 이제 이걸 문제 풀 텐데 들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들어보셨잖아요. 직접적 개입. 자, 갑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정책. 자, 시장은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를 하죠. 분리합니다. 공적시장.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이 바뀌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그냥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지는 않죠. 그죠? 왜냐면 규제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공공인데 공공? 공공은 직접이잖아요. 직접적 개입이죠. 그죠? 직접적 개입이어서 생산자 방식으로. 그럼 공적보다 비싸게 해야 돼요? 싸게? 싸게 낮게 공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공공주택을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임대주택을 많이 또 전환시켜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수요자가 선택의 폭이 좁다, 넓다. 도망가기가 쉽죠? 그러면 오래간만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일곱, 많죠? 그럼 대체재가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 유리해져요. 그래서 임대인이 자산세를 전가시키는 부분이 완화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단기와 장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자,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단기는 여기가 6천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있는 수요가 공쪽으로 옮겨요. 자, 그 옮기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 옮긴 것만큼 또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 양은 별로 없는데 가격이 똑같죠. 그냥 그냥입니까? 단기에는 둘 다 혜택입니까? 둘 다 혜택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가잖아. 수요 줄잖아. 가격도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럼 옮긴 애만 혜택이 아니라 남아있는 애 둘 다 혜택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적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냥이야 가격도 하락해. 그럼 6천원이 좀 똑같아졌네. 그러면 임차인의 혜택을 본다면 공적으로 옮긴 애가 혜택이야? 모두 혜택이야. 모두. 끊기면 안 돼. 빨리 갈게. 단기 갈게. 지금 단기 있어요? 그럼 단기는, 자, 일단 의의 보시면은 공공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높게 저렴한 가격. 저렴한, 시장임대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쓰셨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리를 했죠. 그럼 사적 시장이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하니까 단기적으로 그냥입니까? 사적 시장이 임대료도 하락합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적, 공적 모두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장기로 가서는 바뀌겠죠? 장기는, 자,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공급을 할까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까요? 그러면 20개에서 15개로 확 줄여버리죠? 그러면 사적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사적 시장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사적 시장의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되죠? 그러면 여기는 7천이 되고 여기가 6천 되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혜택일까요? 옮긴 애가 혜택일까요? 그럼 공적 임차인만 혜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장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 공급량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했죠. 그럼 그 경감 혜택은 누구한테 갈까요? 공적 시장의 임차자만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줄였지만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 정량은 불변이라는 거죠. 사회 전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 양은 어떻다? 불변이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장기적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딱 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9번에 3번을 가시면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5번 사적 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 모두 혜택을 주는 건 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단기죠, 단기.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났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에 다 혜택을 주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방식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풀어야 돼요. 근데 장기까지 가버렸으니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거죠. 그럼 어디 혜택이다? 단기 혜택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저야 10년 넘게 강의하니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기하고 장기 갔는데 단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말 맞죠? 그죠? 모두 혜택이죠. 장기는 공적만 혜택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참 문제가 한 개야. 그죠? 4번이 맞아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이중가격은 장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중가격. 장기죠. 칠판 보세요. 장기에는 7천, 6천 이중가격이 형성됐어요. 그런가요? 그래도 그냥이야 공적은 혜택이야. 걔한테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이 됐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한테는 혜택을 준 거죠. 사적시장에서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희소식을 가르쳐 줄게. 그렇지. 끊겼어. 이게 안 나와. 15년서부터 계속 안 나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데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강의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뒤집어 그 옛날 거를 갖다가 또 끄집어내서 내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염리 동영상이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사이버대 교수인데 이걸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게시판에 교수님 이거 들어요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 교수들이 그 어떻습니까? 성의가 없어요. 그럼 옛날에 걸 뒤진다 안 뒤진다? 안 뒤지죠. 제 의도를 모르시네. 끊겼다 그랬잖아요. 뒤져 안 뒤져? 안 뒤져. 안 뒤져. 돈도 적게 주고 그리고 귀찮아해. 그러니까 최근 거를 뺏겨요. 3개년도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다는 거는 이제 3개년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나온다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이걸 안 하면 또 아씨 얘 야매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데 끊겼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이 끊겼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자 얘네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전에 걸 잘 뒤져 안 뒤져? 안 뒤지죠. 맞아요? 그럼 어느 상당히 이게 통계인데 어느 기간 동안 끊겼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20회 때 끊겼어. 그럼 20회 그 전에 또 뺏길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 전에 볼 놈들이 없죠. 맞습니까? 그럼 끊긴 거는 그냥서부터 이제 그걸 봐 안 봐. 안 보고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통계예요, 통계.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어떻습니까? 출제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20회 전까지 뺏긴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9번의 정답은 4번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가시면은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세요.